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여인은요,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새로 무는 그 가게가 발견되어서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을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가게에 들어간 여인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에 놀라 상기된 여인은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행복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사겠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 열매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게에는 오직 씨앗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매년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진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복음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에는요, 한 가지 절대적인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씨앗은 반드시 심어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이를 위해서요, 터다지기라는 그 주제 아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의 그 터를 다지는 그런 사역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었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과 또 묵상으로서 깨달은 바를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져갔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개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이렇게 다져놓은 그터 위에 복음의 씨를요, 하나, 둘씩 뿌리는 사역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다져지지 않은 그 마음의 터는요, 온전히 다져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터다지기를 계속할 것이고, 준비된 터에는요, 우리 모두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바로 믿음의 씨와 또 성김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우리 라이프 교회를 함께 세워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은요, 근데 결코 우리의 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 때에 바로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씨 뿌리는 자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병자들과 또한 귀신 들린 자들과 자신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벗어났어요. 휴식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갈릴리 바다 해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한둘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큰 무리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밀이 담긴 씨 뿌린 자의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비유의 화법은요,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어떤 사물이나 상황 등에 빗대어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어떤 이야기를 아주 쉽게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사람들에게 이 비유들로 말씀을 하셨냐라는 그 질문과 11절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꼭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10절에서요 제자들이 질문에 사용한 비유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비유라는 단어가 비유들이라는 그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비유들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사용하셔서 천국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말한 이유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만, 누구에게만요? 너희에게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만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좀 편애를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담은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온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천국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나중에 왔었던 그런 일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을 가득 채울 정도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전에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보여줄 그 기적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온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만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요. 만약에 자신의 유익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이 유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버리거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요 비록 자신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왔든지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변화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나온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마가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 열두 제자와 일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얼핏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 온 열두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그 비유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씨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가 담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열두 제자와 일부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해답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들은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리고 더불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한 해 동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온전히 뿌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전한 씨뿌림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올해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워가면서 더욱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당시에 이 길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길, 뭐 동네에 뭐 잘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것, 논과 논 사이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항상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길가는요,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아무리 씨앗이 그 위에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그 씨가 떨어지면 어때요? 새가 딱 다니다가 오 맛있는 씨앗 그래가지고 어때요? 슉 달려와서 그 씨앗을 탁 닦아채는 거예요.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요, 일로 분주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거나 말씀을 읽을 시간이나 또 설교 말씀을 들 때 그냥 그 즉시로 꿈나라로 가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점점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이 길가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져도 어때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여 못한 자들은 어때요? 악한 자, 바로 사탄이 와서 그에게 뿌려진 복음마저도 쉽게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냥 전혀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깨달지 못하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사탄의 밥이에요, 밥. 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밭은요, 좀 길가와는 달리 그래도 양호해요. 약간의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흙이 씨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싹을 예쁘게 착 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대낮이 돼서 정오가 돼서 햇볕이 높은 하늘에 떠서 뜨거운 태양을 쐬게 되면 그 얕은 흙에 있었던 그 수분이 그 태양빛에 의해서 금방 증발되어 나라는 거예요. 햇볕이 그 수분을 다 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싹을 틔웠지만 그 어린 식물은 금방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모든 봉사, 교회 모든 그런 모임을 참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많이 뻗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어떤 날에 갑자기 뭐 건강의 문제나 어떤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시험이 들면요, 내가 언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할 때 보면요, 좀 이제 쟁기가 가지 않는 그 구석의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있던 가시떨기의 그런 어째 종자들과 또 그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그 코너에 경작되지 않은,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그 가시떨기의 그 잔해들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밭은요, 그래도 다른 뭐 길가나 돌밭보다는 상태가 좋아요. 왜냐면 흙도 깊고요, 또 수분도 충분하고, 또 밭이니까 햇볕도 잘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요, 어느 정도 그 뿌리를 내고 싹을 쫑 하고 이렇게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곁에서 자라는 그 가시떨기가 어때요? 희한하게 잡초 같은 거는 엄청 빨리 자라죠. 그리고 힘도 세고 또 크기도 되게 커요. 이 가시떨기도 같이 씨앗과 함께 싹을 틔웠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이 가시떨기 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좋은 씨가 싹 틔운 그 식물에게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든 물이든 햇빛이든 그 공간, 그 모든 조건을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그 씨앗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곧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누가 봐도 아, 저분 참 믿음이 참 성장되는 것 같아, 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또 잘 참석하고 훈련도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지나서 열매 맺을 때만 되면 우리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가시떨기 비유로 가시떨기 비유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부자 청년,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대마와 같은 사람, 바로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것 때문에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요, 말할 것이 없이 이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흙과 뭐 공간과 수분과 영양분이 아주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요, 뿌려진 양의 몇 배가 열린다고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는 어떤 뭐 주식이나 어떤 뭐 투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주위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못 먹어봤던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 있어.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 주식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투자한 것들이 한번 세 배로 떴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오늘 목장 우리 회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한 뭐 1,000불을 투자했는데 이제 10배로 떴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오늘 우리 교회 회식입니다. 오늘 점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10배의 그 수확을 더 걷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배라고 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결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를 맺는 것. 여기 이 이야기에서 씨앗은 뭐라고 했죠? 바로 말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가 된 분이 다른 분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좋은 그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본인 그 자체도 은혜 받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건 도대체 무슨 밭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어떤 밭을 갖고 싶으세요? 좋은 밭. 종수 형제는 무슨 밭 갖고 있어요? 혼자 만들었어. 물론 좋은 밭을 갖고 싶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위될 사람이 왔는데 장인어른이 집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되신 분께 아니 장인어른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텃밭을 만든다고 개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계속 일어나시니까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삽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했습니다. 제가 더 전차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곡괭이질을 참 잘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딱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곡괭이가 땅에 딱 박히는 순간에 꽝 하면서 저의 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커다란 단단한 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어때요? 뭐 장인어른 앞에 또 약한 모습 보여주기 힘드니까 뭐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힘내서 막 그 돌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좀 힘에 겨워 보이셨는지 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삽질도 하고 돌도 흔들어 보고 곡괭이질로 다시 한번 또 찍어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돌을 빼면서 마음가운데 들었던 건 뭐냐면 아휴 그냥 놔두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갑자기 가서 복장도 불편한 상태로 갔는데 그 곡괭이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시간 동안 막 여러 시간 동안 그냥 계속 장인어른과 함께 그 돌을 빼려고 아주 힘을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돌이 빠졌어요.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이 빠지는 순간요, 저와 그 장인어른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요 저는요 장인어른의 마음에 들어 우리 아내와 결혼했다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목격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저 열매만 바란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요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돼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같은데 그 땅을 개간하지도 않고 돌을 빼지도 않고 가시떨기 그 풀을 뽑아내지도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길가와 그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요 좋은 그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과정은요 그냥 눈물의 길일 수도 있어요.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이겨낸다면 2020년은요 그 지나간 모든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바라올 건데 여러분의 마음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밭을 말씀과 기도로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 열매 가운데 얻은 그 씨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봉사의 씨앗을, 찬양의 은혜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뿌리셔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라이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